저희 저 김목신 대표님과 제가 약간의 밀담을 나눴는데 청공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이 폭발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2월 2일 아르고스에서는 청공 관저 개입이 그 키워드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요? 예예. 예, 2월 2일로. 그게 예예. 예,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하면서. 네. 이게 그런데 이제 여론에는 이번 주 여론에는 반영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다음 주에는 반영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정치인들이라든지 공직자가 아닌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개입한다. 이게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던 그런 저 트라우마가 좀 국민분께서 가지고 계셔서 이게 세게 터지면 정부 여당에는 악재죠. 큰 악재라고 봐야죠. 예. 근데 그걸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또 뭐 부승찬 대변인까지 고발하겠다 그러지. 책으로 냈는데. 예, 예. 있는지 없는지는 네. 또 밝혀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관계자들의 발언도 되게 중요할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터지면은 약간 상승, 아주 미세하게 상승 기류를 탔던 국정 긍정률이 굉장히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죠. 자, 오늘 우리 이제 김봉신 대표님의 데이터 분석. 먼저 저거 아르고스부터 봐야죠. 예, 예. 네, 아르고스 네, 좀 띄워 주십시오. 예. 예. 네. 예, 예. 뒤에 떴는데요. 아, 뒤에요. 예, 예, 예. 보시면 이제 난방비 폭탄이 이게 네. 일주일입니다. 1월 네. 26일부터 2월 네. 1일까지 일주일간 네. 244만 6천 건, 6천여 건 봤을 때 네. 네. 예. 아, 예. 크게 떴습니다. 난방비 네, 폭탄이 네. 이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뭐 선거법, 제시카법, 양곡관리법 이런 순인데 네. 아, 난방비 폭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월 1일 수요일 하루만을 보니까 네. 1등했던 키워드는 대북 송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난방비 폭탄이 워낙 커지니까 좀 뭐랄까 언론에서는 다른 이슈가 좀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난방비 폭탄. 요 화면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예예. 예. 이게 언급량 추이가 폭발적입니다. 예. 폭발적인 게 지금 예. 그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와 네. 그 전에 한 주를 비교해서 예. 보시면은 네. 이게 17,752건으로 아르고스 기준 키워드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네.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렇게 몇만 건으로 되는 게 쉽지 않죠. 예. 보통 보면은 지난번에도 몇천 건 수준에서 1위 하기도 했는데 난방비 폭탄은 지금 17,752건으로 1위 상당한 그 언급량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난방비 폭탄은 지금 다른 이슈가 막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북 송금이라든지 뭐 그런 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 이슈를 덮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폭탄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크게 언급이 될 확률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날씨가 풀리면은 또 난방비가 줄겠죠. 그래도 가스값 그렇죠. 근데 가스 이제, 지금 전기값 오르지. 예예. 예. 또 뭐 대중교통 맞습니다. 오르지. 대중교통 그러니까 누군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남미의 어떤 국가가 몇십 원 수준으로 올랐을 때 네. 아, 폭동이 일어나고 예예 예. 국가가 막 흔들흔들했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는 몇백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한 충격이 될 거다. 아, 예를 들면 예, 이제 서울에 예. 출퇴근하신 분들이 수도권에서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300원, 400원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예. 두 배 이상 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3,000원 갖고 왔다 갔다 했다. 예, 예. 그럼 6,000원이 되는 거. 왕복하면 하루에 교통비가 12,000원이 떨어지죠. 그렇죠. 많죠. 그러면 6,000원이었는데. 식사의 질과 양이 달라지는 거고요. 커피 드셔야 될 분들이 이제 뭐 물 드셔야 되죠. 뭐. 도시락 싸갖고 다녀야 예, 예. 뭐 그런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당장 그 소득이 이제 증가하기는 어려울 테니.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난방비서부터 시작해서 물가 이 충격이 금리까지 이제 겹치면 네. 아, 이게 서민들의 그 민생고가 어마어마하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에. 지금 예, 예. 야당에서 추경하자 그러는데 예. 여당에서는 주저주저하고 있고 여야가 바뀌어 버렸어 지금.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예, 예. 이해를 못하겠어 도대체. 그 정권이 위험한 얘기거든 이거는. 예, 예. 맞습니다. 서민은 당장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바로 있어야 되는 그런 계층이고요. 저는 서민뿐만 아니라 이제 중산층도 고통이 점점 확산되고 예, 있고요. 예. 예, 이게 지금 뭐 2, 30만 원 하던 관리비가 예. 아파트 같은 경우 예, 맞습니다. 공동 50만 원, 60만 원 하고
다음 달 2월 달에 더 나올 거예요, 예.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4분기가 역성장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역성장이었습니다. 예, 경제가 지금 뭐 몇십 분기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되고 무역 적자가 지금 누적됐다고 하는데 추경호 그 저 부총리 뭐 그분은 이게 좀 완화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기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부에서라도 뭘 풀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추경을 풀어서라도 일단 급한 불을 꺼주셔야 좀 이래야 서민들이 먹고 살고 또 경제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세금 감면이다. 그게 과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감면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좀 무엇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싶은 생각이고요. 이 난방비 폭탄 이 하나만으로 봐도 경제적인 충격이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교수님 항상 걱정하시는 바로 그 이슈 같습니다. 지금 네. 서민들 예. 예. 자, 너, 예. 다음 이슈 넘어가시면 연관어인데요. 이 난방비 네. 폭탄과 관련된 연관어가 취약계층, 폭탄, 에너지, 아, 가스요금, 야, 이번에 서민. 아 안타까운 그런 키워드들이 연관어로 확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보다 민주당이 더 크네요. 예.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야기하기를 할 때에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네. 민주당의 주장도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예.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네. 하루입니다. 하루 아, 동안. 어제 하루인가요? 예, 예 어제 하루입니다. 예. 네. 23시 30분까지 네. 0시부터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뭐 윤석열, 이재명 있는데 김건희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게 그런가요? 예, 뭐가 있었나? 그리고 김건희? 일본 밑에 중간에 윤석열 오른쪽에 일본 있죠? 네네. 그 밑에 이상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언론에서 이렇게 키워드로 잡혔는데 그래서 언급량을 보시면은 네. 자 넘어가 주시면은요. 자 이거는 와. 제가 정치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전체로 뽑으니까 이게 명수가 잘 안 나와서 예. 정치 쪽으로 한번 더 뽑아 저 좀 봤는데요. 그랬더니 세밀하게 나옵니다. 윤석열 3등이네. 예. 이재명 김건희가 나왔죠. 그 바로 밑에 이상민 나왔습니다. 박홍근 뭐 어쩌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또 눈을 돌리시면 장소에서요 북한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북한이 떴습니다. 1위로 정치 쪽에 자 여기서 이제 이 느낌은 좀 어떻게 보실지 한번 넘어가시면 제가 먼저 이제 윤석열 해서 잠깐만요. 예. 김건희가 3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김건희가 정치로 취급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그렇죠. 분류는 이제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이다라고 여성 의원들 오찬했다, 뭐 대구 서문시장 갔다, 뭐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서.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무려 3입니다. 또 이상민 장관, 예, 이렇게 야당의 원내 대표보다도 언급량이 좀 많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예, 보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됐을 때 예, 뉴스 검색을 한번 뉴스는 이거는 뭐그 순간 뉴스인데요. 네. 예, 보시면은 윤석열로 검색했을 때는 네. 아무래도 윤심팔이 유님 후보 불붙는 윤심 논란 이게 전대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는 건데 기대하기로는 윤석열 이렇게 나왔을 때뭐 서민 정책 이런 게좀 나오면은 참 이게 국민적인 행복도에 좀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검색되는 요 언급량에 연관되는 이 뉴스들이 많은 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의 전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조금은 서민 3과는 좀 유리되어 있는 많이 유리되어 있는 많이 유리되어 있는 내부 권력 투쟁만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사는 김건희 김건희 여사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요. 여기 민주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렇게 김건희 이상 요게 이제 위에 걸려 있는 여섯 개의 언론 뉴스를 이렇게 보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김건희 그 뉴스 검색이지 않습니까? 아. 요 같은 시간대에 이상민하고 넘어가 주시죠. 이상민. 똑같아요. 뉴스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3위. 김건희 여사 지금 3위로 아까 정치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상민은 4위잖아요. 4위지 않습니까? 그게 뉴스가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을 요구했다라는 이 뉴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 맞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치
투쟁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다더라라는 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관심도를 끄는 거네요, 국민들의. 예, 예. 제가 언젠가 교수님께 말씀드린 거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대외 활동은 그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국힘을 좀 좋아하시고 국민의힘을 좋아하시고 대통령을 좀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뉴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외 활동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민주당을 좀 많이 뭐 지지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논문과 관련된 것, 또 주가 조작 의혹 뭐 이런 그런 의혹과 관련된 뉴스를 더 좋아하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갈려 있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는 김건희, 이상민 같이 등장하면서 민주당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 민주당이 전국을 나름대로 좀 끌어가는 역할을 좀 하는 거네.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을 포커싱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난방비 폭탄 이렇게 터질 때에 아니, 예. 민주당도 그러면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이 뭐 이상민 저 이재명 방탄이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맞추는 그런 포커스 되어 있는 뉴스도 등장을 해서 네. 역시 뉴스에서는 지금 정치 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난방비 폭탄이라는 것들은 그러면 앞으로 언론에서 그러면 사라지는 거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 더 제가 봤습니다. 네, 네, 장소에서 네. 오랜만에 네. 북한을 좀 가장 많이 나와서 찍었습니다. 네. 북한으로 찍었더니 오 맞네. 김성태. 예, 그거구나. 많이 나왔죠. 김성태 줬다. 예, 요 얘기. 여기 이제 이재명.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월 1일 하루로 보면 아르고스에서도 키워드 1위는 대북송금이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가장 많았던 거는 예, 말씀드렸다시피 난방비 폭탄입니다. 그런데 대북송금이 갑자기 떠오르고 북한이 떠오르고 있는 요런 언론 흐름입니다. 지금은. 검찰 물토리가 성공했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 예. 뭔가 좀 뭐랄까 이슈가 지금 뭐 흔들리고 있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예. 대표가 확실하게 얘기를 더 진전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드러나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어떤 거 준비하셨죠? 예, 예. 여론조사입니다. 한국리서치 예. 여론 속의 여론인데요. 네. 이 2주에 한 번꼴로 조사되는 이 여론 속의 여론은 한국리서치에서 진행을 하는 온라인 조사입니다. 네. 예, 1,000명 정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항상 네. 그리고 요게 매달 경제 그리고 안보 네. 요게 대한 평가 그리고 전망을 섞어서 네. 지표화해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가정 경제 인식 지수거든요. 가정 경제. 가정 경제 위에 보시면은 경제 상황이 좋다, 좋지도 않다, 나쁘다 이게 있는데요. 네. 이게 나쁘다와 좋다의 격차를 이거를 지표로 놓고 그게 이제 경제 상황 평가. 표의 밑에 부분은 경제 상황 전망. 그래서 밑에 차트를 보시면은 초록색은 전망, 맨 밑에 있는 건 평가, 중간에 있는 게 그래서 인식 지수입니다. 천천히 좀 살펴보죠. 아, 예, 예. 네, 나의 가정 경제 상황 평가는 어떻게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예. 아주. 네. 아주 중요하죠. 네. 나쁘다가 47. 좋다가 9%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가 마이너스 38인데, 네. 그게 밑에 있는 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경제 상황 전망 평가입니다. 아, 평가. 예. 전망은 평가보다 조금은 좋습니다. 아, 전망은 사람들이 좀 희망이 섞이는 거죠. 아직은 그렇다는 건가? 아, 예. 그런데 평가가 마이너스 38인데 이게 지금 2018년 이후 최악이다라고 한국 리서치가 발표했습니다. 2018년 이후 최악이다. 최악이다. 예, 예. 가정 경제 평가가 너무 힘들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이게 뒤에 이제 그게 있습니다. 국가 경제 평가가 있는데요. 네. 그게 더 악화되어 있거든요, 원래. 아, 예. 그러면 사람들이 국가 경제가 어떻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가정 경제는 어쩌냐고 물으면 아유, 글쎄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죠. 이렇게 좀 약간 좀 빼는 겁니다. 왜냐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경제가 나쁘다고 하면 내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지. 약간 좀 뭐랄까 응답을 아 굉장히 나빠요. 막 이야기하기가 좀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지금 최악 상황입니다. 2018년에 뭐가 있었죠? 그때 안 좋았나? 그렇게? 2018년은 저 굳이 안 좋을 거는 없었죠. 예, 굳이 안 좋을 거는 없었는데 예, 당시에는 뭡니까 저기 뭐 한반도 평화 있었고 그다지 뭐 나쁠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제 김봉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설문을 했을 때는 나쁘다라고 쉽게 얘기가 어렵지. 내, 예. 내가 그래도 그런 뭐 좀 클래스가 내려가는 그런 느낌도 예.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정도라 그러면은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서민, 일반 서민층이 아니라 예. 그 중간층이라든가 그 위에 층들도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예. 2018년은 이제 그때 소득주도 성장 문제로 아. 이제 좀 언론과 그 문재인 정부가 좀 네. 공격을 많이 받았죠.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 다음에 공정 경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게 좀 힘들게 됐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국가 경제 예. 인식 지수 볼까요? 네. 국가 경제에서는 이건 더 심각하죠. 그래요. 오. 밑으로 완전히 깔렸습니다. 아. 마이너스 80, 81. 나쁘다라는 응답이 84 나온 거죠. 와. 물론 전망으로 따지면은 전망은 아, 더 좋아지겠죠라는 네. 게 네. 더 있습니다. 네. 하여간 평가보다는 전망이 좀 낫습니다. 모든 지표에서요. 모든 지수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쁘다. 여기서도 네네네. 진보 성향자들은요. 네. 진보 성향자 중에서는 요거는 제가 이제 표를 저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맨 밑에 깔려 있는 게 예, 평가입니다. 평가가 밑으로 쭉 깔려 있죠. 네. 언제부터입니까? 지난해 6월서부터 지금까지 국가 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지표로. 국민들 심리에서 국가 경제는 지금 거의 바닥 상태로 지난해 6월 5주서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진보 성향자 중에서 92%가 나쁘다. 국가 경제가. 중도 성향자 중에서도 8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하고 비슷하죠. 중도 성향자 중에 85라면 사실 이거를 이 여론조사하는 분들은 이제 대다수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85, 90이면 사실 다수죠. 예, 다수가 나쁘다라고 지금 국가 경제에 대해서 무려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1년 되는 건데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뭔가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부 측면에서 좀 뭐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다가 84 하여튼 예. 보수 쪽에서는 얼마나 데이터가 나와요? 보수 중에서 77이 와. 예, 77%가 국가 경제가 안 좋다. 굉장히 나쁘다. 불안해하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나쁘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예, 예. 국가 경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기대와 전망도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예. 아까 가정 경제에 대해서도요. 네. 예, 예. 나쁘다가 보수의 38이니까 적지 않습니다. 예. 좋다. 보수 중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 분들 중에서도 네. 좋다는 분들은 13%에 불과합니다. 나쁘다가 훨씬 많죠. 거의 3배 가깝습니다. 저희 그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서도 경제 전문가들 좀 자주 좀 모실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심각한 것 같아서 하, 참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안보와 안보. 관련된 인식 지수인데요. 네, 네, 네. 이게 또 충격적입니다. 그래요? 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평가가 있고 이것도 역시 전망이 있는데요. 네. 평가에서 좋다가 10일밖에 안 되고요. 네. 국가 안보가 나쁘다가 59입니다. 10명 중 6명이 나쁘다. 그래서 마이너스 48 나왔습니다. 아. 마이너스 48. 지금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나 그러네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황색 밑에 있는 차트가 오른쪽으로 뚝 떨어졌죠. 네. 예.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최악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난방비 폭탄이라는 게 일주일 내내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아르고스에서 잡혔을 때에 2월 1일 수요일 날 대북 송금 문제가 확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인가요? 뭐 간첩 사건도 터지고 자꾸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자꾸 그 강경 대응 발언이 나오고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외국 가셔서도 또 주적관이 이제 나오지 않 나오고 뭐 이란. 좀 다른 나라 관련해서도 뭐 이란이 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네. 또 북한이 적이다라고 또 거기서 그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국민들 불안하게 만드는 엄청 거구나. 이게 불안하다. 안보가 나쁘다라는 걸로 지금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난방비 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그 뭡니까 생계형 이슈를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게 이제 눌러지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재명과 꼭 안 되는 거지 예를 든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안 되니까 이재명 이슈 중에서도 지금 대북 송금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게 있다가 대북 송금이 나오고 북한 때리기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다수 국민
대통령께서는 지금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안보가 나쁘다. 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제가, 지금 표로는 저만 보고 있는데, 이게 표가 너무 숫자가 이제 빡빡해서. 이게 나쁘다가 59라고 나오는데, 20대에서 63 나왔습니다. 와. 당장 불안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국지도발이라도 터지면, 20대에서는 그러면은 무섭죠. 가야 되니까, 전쟁 나가야 되니 그럼요. 되니까. 지금 이미 전방에 투입되어 있는 장병들이 목숨이 위태롭고, 또, 뭐, 전역을 했다 하더라도 예비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기 지금 학생 중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63%가 국가 안보 상황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서울에서 63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수도 서울에서. 이게 벌써 이제 나쁘다. 아니, 북한 드론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바뀌니까. 5년 만에 북한 드론이 여기도 오고. 저는 이 부분을 대통령실에서도 좀 국민 다수가 지금 평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봐주셔야 된다. 자꾸 전쟁을 언급하시기는 지금 아니다. 이거 이런 거는 국민 여론에 굉장히 안 좋게 반영이 되고 있다. 국민이 불안해한다. 불안해하고. 불안, 그게 진중한 이 불안이요. 민생 불안이 이런 안보 불안까지 있으면은 요거 증시에 또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곳곳에서 지금 나쁘게 되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 지난 분기가 역성장인데 안보 불안까지 가중이 되고 증시가 증시에 마이너스 반영이 되고 그러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럼 그거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의 손해가 되고요. 그러면은 서민, 중산층 이거는 뭐 삼중고가 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여론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거 지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어때요? 이분들 중에서도 절반인 50%가 경제 상황이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고. 안보 상황. 아, 안보 상황이요? 지금 나쁘다라고. 그분들도 불안하게 생각하죠.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성향자이신 분들 중에 일부는 약간 좀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보가 나빠지면 이게 이제 좀 위험해지는 거죠. 네. 네, 경제가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보셔야 된다. 예. 이거 한국리서치 조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만에 최악으로 나왔다, 이거는. 예. 이거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게 지난 6월 달에 이렇게 밑바닥을 갔으면 한 번은 이게 이제 좀 극복이 돼야 되는 그런 또 새해도 됐지 않습니까? 연말 연시에 좋은 기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성과도 안 좋고 4분기 성과 최악으로 나왔죠. 무역 적자 최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 터졌죠. 물가 인상 나온다고 하죠. 그 상황에서 안보로는 강경 대응으로는 덮여지지 않는다가 지금 이 한국리서치 여론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검찰 조작 수사 검찰 파리로는 안 되는 거지 이게. 예, 이재명 지금 이제 그것만 기대하는 거야. 문재인 이재명 때리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좀 다른 게 나아졌으면 한다라는 국민분들의 어떤 기대감이죠.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될 만한 거를 좀 정부가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이제 대장동하고 뭐 하다가 이제 대북 송금 또 나왔는데 이걸로 지금 이런 불안감을 덮을 수 없다라는 거죠. 김봉신 대표님이 자료 보시고서 좀 놀랐습니다, 이거. 오늘 아주 톤이 높으신 것 같아요. 아, 예. 한국리서치가 굉장히 조사를 촘촘하게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그래요?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 수에 2주마다 합니까? 2주마다 이제 여론 속의 여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획조사로 좋은 내용 많이 담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나올 때마다 보고 있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자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오늘 갤럽이 나오죠? 갤럽은 오늘 뭐가 나옵니까? 오늘 갤럽이 나오면은 이제 2주 만에 국정 긍정 부정이 나옵니다. 아, 갤럽 1주마다 하지 않나요? 지난주 아 거기 쉴 연휴로 연휴 때 쉬지 거기 좋은 직장이 하여튼 네,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휴 때 조사를 하면 이게 좀 출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해서 지금 김봉신 대표님이 그 소속돼 있는 회사가 저요 두 개 아니에요? 예예예 조원 CNI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는 대표 아니십니까? 예예 메타보이스에서 대표로 주로 거기서는 어떤 여론 조사들을 많이 하십니까? 메타보이스는 이제 정성 조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정성 조사가 뭐죠? 예, 정장 조사가 아니라 예, 인터뷰 같은 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 나올 일이 많지는 않죠.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좀 더 소개 좀 해주시지. 아 예예. 좀 민망해서 안 하시나? 아 예. 제가 최근에 그 조원 CNI 부대표로 해서 그 뭐 비명계 뭐 이런 모임에서 제가 발제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는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이제 부응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잘 되게 하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걸 하셨어요?
저는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돼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잘 이렇게 같이 화합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관심사다. 네, 그런 네, 부분하고 네. 이제 네. 고관여 지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막 이런 분들이 고관여 지지하시는 분들도 되게 소중하고 훌륭하지만 큰 선거 이기시려면 중도 성향 하시는 분들 이제 경제 이코노믹 보더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 손도 같이 잡아주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게 이게 약간 좀 비판적인 목소리인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공개되는지 모르고 당의 그 뭐야 민주당의 이제 전략에 도움되시라고 드렸는데 주로 그러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예예 다양한 목소리 듣는 것이 자기 지금 아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예 보셨더라고요.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쫄아서 쫄기냐 뭐 아, 여론조사 하시는 예, 분인데 예. 그쪽에서 쫄아야지.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네. 아 예. 하여튼 오늘 네. 이렇게 되면 저희 네. 이 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정부의 역할, 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매우 심각하다. 정치적인 예.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아, 대통령실에서 원래 정상적인 예. 여태 역대 정부 예. 보면 뭐 저 박근혜나 하여튼 예. 뭐 다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잖아요.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이 모양 입꼬리구만. 알겠습니다. 예, 예. 여론조사가 아니라 무슨 조사야?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